대전시는 오는 2021년까지 주차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공급과 주차 수요 관리, 주차 문화 개선과 단속 강화 등 네 가지 분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박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대전시 운송주차과 박옥준 과장을 만나 대전 지역 주차관리 대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종찬 기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주차 여건은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64만 한 8천여 대가 되고요. 설치된 그 주차 면수는 68만 3천여 대 정도 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자동차 한 대 이상으로 우리 주차 면수가 돼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도로가 소통이 잘 안 되고요. 어떠한 그 이제 특수 사항이 있을 때 특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경찰차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골든 타임 시간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못 갔을 때 이제 그 불법 주정차로 못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시민들의 생명과 예를 들어 재산의 손실을 끼치는 이런 걸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과장님. 자동차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엇보다 주차 환경 개선에 힘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그 주차 관리 기본 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 스마트한 주차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교통 선도 도시를 구현하자는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2021년까지 우리 이제 국비 12, 또 자치구의 그 예산을 좀 794억 원을 확보해서 유휴 주차장을 한 4만 명 이상 좀 이렇게 확보하는 계획을 좀 세워왔고요. 그 다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주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 이제 그 시민들이 좀 주도하는 그 선진 주차, 문화를 좀 정착하고 또 상시 그 단속 체계를 강화해서 그 단속 그 태세를 확보하는 이런 분야로 지금 4대 분야 24개 중장기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대 분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 공급 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차장 확보는 그 이제 주거지 지역의 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유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심권에는 지금 사실 부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보다는 같이 주변에 그 주차 공간을 개방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거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요, 이거 사물 인터넷이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주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스마트 앱이나 그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주차장이 어디 있고 그 주차장 내에 예를 들어 그 주차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미리 사전에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경우 그 운전자들이 그 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요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네, 대전 시민분들이 무엇보다 길거리에 세워진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주차 단속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대전시에서 주차를 아무리 주차 단속해도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식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은 지금 궁극 목적은 시민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시 우리 단속 체제를 강화할 것이고요. 단속이 능사는 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주차가 만연한 곳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캠페인과 관련된 홍보 이런 것도 병행을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좀 성숙한
주차 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저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감하는 자리를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주차는 꼭 주차장에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그 부설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 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현재 그 우리 저 시는 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그 공유 주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들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어떠한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좀 개방을 좀 해주시고 그거를 우리 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민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떠한 정책이 우리 불법 주차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 문화 개선과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